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도 이바지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조기 구이입니다. 세 마리를 샀고요. 마트에서 파는 조기 중에서는 제일 큰 거. 지금 냉동이라서 꽁꽁 얼었거든요. 소금을 절이실 때는 물론 손질해서 소금을 뿌려서 절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간을 정말 너무 잘 맞춰서 보내고 싶잖아요. 내가 원하는 조기의 그 간 맛을요. 이렇게 물에 담고, 이거 우리 냉장고 안에 이런 거 좀 있죠. 계란 담는 통. 소금을 탑니다. 이게 굵은 소금 1000ml고요. 이렇게 섞어서 완전히 녹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물맛을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짭짤하게 하고 싶으면 물맛을 조금 더 짜게 하고요. 슴슴하게 하고 싶으면 물맛을 슴슴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선물로 보내실 때는요. 너무 슴슴한 것보다는 약간 그 왜 밥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간이 좋습니다. 밥 위에 조개 한 조각을 딱 올렸을 때요. 아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려면 약간 짭짤해야 돼요. 그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저는 테스푼을 넣어서 좀 짭짤하게 맞췄고요. 이걸 해동시켜야 하니까 꽁꽁 얼어놓은 거를 그대로 넣어두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이 저녁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놔둡니다. 6시간 정도 이렇게 놔둡니다. 간이 비입니다. 이렇게 눌러두셔도 되고요. 자, 저는 지금 하룻밤을 지금 비늘도 이렇게 벗겨내고요. 이런 식으로 수저를 이렇게 벗겨내시면 돼요. 자, 비늘은 이런 식으로 벗겨내고요. 그리고 찔렸습니다. 고무장갑이 이제 빵구 나서 못쓰네요. 자, 손질을 하시는데 내장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좋아요. 지느러미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데 꼬리는 남겨 놓을게요. 꼬리까지 잘라버리면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여기 침족이라서 여기 침이 있습니다. 이 침도 꼬리는 이렇게만 이렇게 씻어서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조기를 손질하면서 불을 아주 약하게요 해서 후라이팬을 예열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생선은 좀 짜게 절여지면 단단해서 잘 굽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주 슴슴하게 했거나 잘못하면 껍질이 붙어가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자, 기름을 살짝만 둘러주고요. 좀 달궈줘야 되거든요. 저는 짜서 안 그래도 되는데 만약에요 너무 슴슴하게 절여서 걱정이 되시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름을 두른 다음에요 소금을 이렇게 조금만 뿌려줍니다. 키친 타월에다가 조기를 이렇게 쭉 닦았거든요. 두꺼워서 그냥은 잘 안 굽히거든요. 이렇게 기름은 조금 더 둘러주고요. 그리고는 기름 아주 약하게 좀 천천히 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글자글 끓으면서 조기에서 물이 나와서 지금 좀 고여있거든요. 한 5분쯤 지나서 좀 익었다 싶으면은요. 한쪽 면이 노릇노릇하고 익으면 뒤집어줄게요. 뚜껑을 덮어놨기 때문에 고기가 한 반쯤 익었거든요. 뒤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뚜껑을 덮고 이제 조기가요 한 10분쯤 되어서 이제 다 익은 것 같아요. 이제 불 끄시고 완전히 식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기가 어느 정도 식으면요 저는 파프리카와 요 청피망을 파프리카 한 개, 그런 파프리카 또 한 개, 빨간 파프리카 한 개 그리고 청피망을 소금물에 살짝 데쳤습니다. 그리고는 씻어서 물기를 꼭 짰고요. 이거 아니더라도 계란 노른자, 흰자, 지단 부치고 실고추 이렇게 하셔도 돼요. 파프리카가 또 색이 선명해서 제가 이렇게 해봤거든요. 색으로 옷을 입히면 됩니다. 이게 생선을 구울 때 여기가 조금 안 이쁘게 굽혀도 이렇게 씌워놓으면 또 괜찮거든요.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고기가 폭이 좁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자르시고 파슬리를요 이렇게 좀 깔아준 다음에 조기가 식으면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모양을 잡으셔도 돼요.